겨울에 빠지지 않는 밑반찬이죠. 파래 무침 같이 만들어 보시죠. 무는 초록색 부분이 단맛이 많이 나서 무침할 때 많이 쓰고 흰 부분은 국물 요리에 많이 쓰시죠. 무의 초록 부분 150g 정도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. 채 썬 무에 소금 반 큰술과 설탕 반 큰술을 넣어서 15분 정도 재워 주시고요. 무가 잠에서 깨기 전에 파래를 깨끗이 씻어 준비해 주세요. 파래는 한번 헹궈 잘 풀어 준 후에 굵은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 한번 씻어 주고 채에 옮겨서 두세 번 정도 깨끗하게 헹군 후에 물기를 꽉 짜서 준비해 주세요. 무침 종류를 하려면 양념이 가장 중요하겠죠. 양념은 설탕 한 큰술과 마늘은 반 큰술만 넣어주시고요. 액젓 한 큰술, 국간장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. 고소함을 약간 주기 위해서 참기름도 한 큰술 넣어주고 물을 세 큰술 넣어주세요. 파래 무침은 새콤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초를 네 큰술 넣어줍니다. 이제 무도 꽉 짜서 볼에 담아주시고 파래도 같이 넣어주세요. 색감과 살짝 매콤하면 더 맛있으니 홍고추 있으시면 하나 정도 채 썰어 넣어주시고요. 파래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살살 풀어서 버무려주세요. 중간에 간을 한번 보시고 모자란 양념은 추가해주고 맛있게 드시고 남은 파래 무침은 반찬 그릇에 담아 보관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